안녕하세요. 온갖차 꽉 기자입니다. 드디어 사용기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셀토스의 대표 옵션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셀토스는 2.0 가솔린 엔진의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들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 차량이고요. 실제로 셀토스의 선택 품목들이 얼마나 쓸만한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과 관련된 옵션들부터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셀토스는 SUV답게 전자식 사륜이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은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전후륜에 능동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선회와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륜 모델은 오프로드 전용 모드인 트랙션 모드가 제공되고 이 트랙션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와 같이 다양한 노면 특성에 최적화된 트랙션 성능을 지원하는 모드입니다. 그럼 이 트랙션 모드의 진가는 오프로드에서 발휘할까 해서 오프로드에서 한번 주행해봤는데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통 오프로드의 움직임과 재미를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캠핑 또는 차박하러 갈 때 쓰면 없는 것보다 낮다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자식 사륜의 패키지 옵션은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륜의 후륜 서스펜션은 토션빔이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륜의 셀토스는 거친 노면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꽤 크게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토션빔보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뒷좌석 승차감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하겠죠. 다만 서스펜션을 이륜과 사륜 차등을 두는 구성은 솔직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사륜이 필요 없어도 가족들을 위해 뒷좌석의 승차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격은 모든 트림 공통으로 180만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싼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차별받는 느낌의 옵션입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인데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을 모아둔 패키지 옵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을 모아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기능은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해서 일상 주행에서 편안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주행 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속도로 주행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써보면 기대 이상으로 정확하고 똑똑하게 반응해 상당히 유용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에는 해당 기능이 유용하나 장거리 주행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가격은 모든 트림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솔직히 가격 대비 좋은 구성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 얘기가 잠깐 나와서 구성을 소개하면 기아 커넥트, 기아 페이가 포함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됩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주행 중 후방 뷰와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등과 같이 공조개 관련 장치도 함께 장착됩니다. 기아의 내비게이션은 시인성도 좋고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하니 장착하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가격은 모든 트림이 90만원이며 셀토스의 가장 기본 트림인 트렌디는 컨비니언스 옵션 선택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팩입니다. 모니터링 팩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시만 선택 가능한 옵션 장난질을 좋아하는 현대와 기아의 아주 전형적인 옵션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서도 선택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구성은 계기판인 10.25인치 풀사이즈 칼라 LDC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장착되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스마트 키를 활용해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 제어해 원격으로 주차와 출차를 돕는 시스템인데 비좁은 주차 공간에서 제법 유용합니다. 참고로 모니터링 팩의 구성은 트림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는 위에서 언급한 목록 중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프레스티지는 90만원, 시그니처와 그래비티는 12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원격 주차 보조를 쓰고 싶으면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지만 허드팩이 있습니다.
허드팩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레인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소형 SUV는 허드가 아예 없어 애프터마켓으로 장착해야 되는데 허드를 순정으로 장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비록 컴바이너 타입이지만 시인성은 좋은 편이라 쓸만하고요. 다만 셀토스의 시트가 좀 높은 편이라 체형에 따라 허드의 높낮이의 조절은 필수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레인 센서를 허드와 묶어둔 구성은 이해가 안 됩니다. 허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레인 센서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허드가 없는 셀토스는 우천 시 운전자가 와이퍼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알아서 쓰란 의미이죠. 가격은 60만원이며 모니터링 팩과 마찬가지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참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8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장착되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팩이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격은 60만원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역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적용해야 선택 가능한 옵션인데요.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기아 커넥트를 통해 차량 문을 열었고 시동까지 켜고 끌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 투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만 소지해도 문에 달려있는 버튼만 눌러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가 없는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원래 기아의 빌트인 캠 옵션은 단독 선택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빌트인 캠이 생각보다 실용적이지 않고 보조 배터리 장착 시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비추하는 옵션이었고 실제로 선택하는 빈도도 많지 않아서인지 해당 옵션들을 함께 묶어놓은 것은 솔직히 속이 뻔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솔직히 구성 대비 비싼 가격입니다. 컨비니언스는 기본 등급인 트렌디를 위한 선택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트렌디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장착되니 거의 기본 옵션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 구성도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등과 원격 시동까지 포함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까지 포함돼 제법 알찬 구성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80만원으로 트렌디를 선택하더라도 웬만하면 선택하는 게 좋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트와 관련된 편의 옵션을 모은 컴포트입니다. 구성은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등으로 시트와 관련된 품목들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굳이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80만원이며 희한하게도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인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에 관련된 옵션인 스타일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옵션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사람들의 호불호가 나뉘는 옵션입니다. 먼저 셀토스의 기본 휠과 타이어는 16인치가 장착됩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 옵션을 통해 18인치의 전면 가공 휠과 타이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전용 휠인 235-45R18의 타이어와 블랙 알로이 휠이 장착됐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기본 16인치 알로이 휠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또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 램프,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와 같이 LED 등화류를 대거 포함시켜 실용성까지 모두 갖춥니다. 실제로 어두운 곳이나 야간 주행 시 좋은 시인성을 제공하는 편이고요. 이런 LED 등화류와 같이 안전과도 연관되는 기능들은 기본으로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격은 120만원이며 프레스티지부터 선택 가능하고 시그니처부터는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참고로 디자인 요소를 강화하는 투톤 루프와 선루프가 있지만 해당 옵션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니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은 투톤 루프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셀토스의 선택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셀토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옵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라든지 빌트인 캠과 같은 옵션들을 끼어팔기식으로 구성한 것은 좀 더 합리적인 구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사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